네, 이곳은 충북 청주시 낭성면에 소재한 태산 승마타운이라는 곳이에요. 오늘 여기서 체험이 있다고 그래갖고 왔는데, 주변이 완전 산이고 경치도 참 좋아요. 안에 시설들을 지금 둘러보고 있는데요. 깔끔하고. 밖에 소나무나 뭐또 이렇게 지금 이론 교육 오늘 한다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많이 와서 앉아 있네요. 말한테 항상 이렇게 접근을 할 때는 정면 또는 뒤쪽으로 접근하면 안 된대요. 말의 좌측 45도 각도에서 접근해야 된답니다. 이점꼭 유의하셔야 돼요. 말 먹이를 줄 때는 항상 손바닥을 펴서 먹이를 놓아주면서요. 말에게 손을 내밀고 정지 상태로 있어야 된대요. 또한 먹이 주고 말의 콧등을 만져주면 말하고 친해질 수 있고 또 친구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. 승마를 하면은 장점이 있는데요. 그리고 골반과 하체가 튼튼해질 수 있고요. 또 관절염, 분열, 변비를 예방할 수 있어요. 또 폐활량이 늘고 장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답니다. 담력을 북돋우고 집중력을 기를 수가 있어요. 또한 허리가 유연해지고 신체의 리듬감을 길러줄 수 있고요. 신체를 바르게 고정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여기 마방이에요. 말 이름들이 참 다양합니다. 초코, 또 모카, 오레오, 몽쉘, 라떼, 이상하죠? 아미고, 뭐 크루즈, 블랙스톤, 티그리스, 로디, 곰순이, 보라, 또 헤르메스, 또 이름이 뭐가 있을까요? 꽃순이도 있고요, 아리아도 있고, 골드도 있고, 꼬맹이도 있고, 이름이 정말 다양해요. 근데 여기 아이들 체험할 때 당근만 줄수 있대요. 왜냐면은 얘들한테 다른 뭐 설탕이나 이런 거를 주면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요, 또 소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. 꼭줄수 있는 그런 음식만 줘야 돼요. 다른 걸 주면은 배탈이 나요. 그러니까는 꼭 이런 데 체험할 때는 먹을 수 있는 거 조심해서 그렇게 줘야 되겠어요. 특히나 애들 초콜릿도 주는데 초콜릿 절대 안 돼요. 네, 올라가는 진입로예요. 진입로에는 지금 주목나무로다가 가로수 길이 조성되어 있어요. 정갈하게 잘 되어 있고요. 깔끔합니다. 그리고 야외 연습장인가 봐요. 이곳에서 말들이 씩씩하고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곳입니다. 오늘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